손재우 이상량입니다. 재우씨, 박도선 네. 교수님이 누구신가요? 박도선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으로서 제1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으로 1993년 첫 수능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네, 그는 36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이시기도 하며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수능의 아버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능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생각하면 진짜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수능을 만드신 분이 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강연 하시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충격적이게도 수능의 창시자이신 박도순 교수님은 수능이 현대 형태를 유지한다면 차라리 폐지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의도한 수능은 이러한 수능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평가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입시 교육의 정점에 있다고 과언이 아닌 수능을 만드신 분께서 시험의 다양화를 말씀하신다니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컨퍼런스에서 꼭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그래야겠어요. 질문 하실 건가요? 질문해야죠. 네, 그럼 질문 컨퍼런스 때 기대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강연자랑 더 이야기 나누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컨퍼런스 위기는 학생들의 교육 컨퍼런스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럼 그날 봬요.